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시는 듀쿠라는 품종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듀쿠가 상당히 많이 익었습니다. 저희 전라북도 고창에서 이 정도 있는 거는 상당히 빠른 조생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죠? 지금 장마 되기 전인데 이 정도 익으면 거의 장마 전에 수확이 마무리되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희 지역 고창, 전라북도 고창이라는 거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중부 지역이라면 더좀 늦게 수확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남부 지방이라면 더 빨리 수확을 할수 있는 품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기 같은 경우에는 100원짜리 크기로 봐서 이렇게 이 정도 크기라는 거. 근데 이렇게도 좀 가늠이 될것 같아서 올려보는데요. 열매는 그리 작은 편은 아니에요. 많이 달리면은 좀 열매가 전체적으로 작아지겠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익기 시작하니 블루베리 열매가 어느 정도 달렸는지 조금 여러분들 영상에서 좀 가늠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해보고요. 보시죠. 이렇게요. 이렇게. 수지랑은 비교해 보면은 확실히 수지가 훨씬 더 열매를 더 많이 맺힌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듀크에 비해서는요, 이렇게요, 보시면 다 나무마다 자라는 특성이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시는 맛인데요. 한번 어느 정도 잘 익은 열매를 한번 따보고, 그리고 또 열매를 수확하실 때도 보시면 이렇게 뒤에 꼭지에 물이 나오는 품종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신선도도 떨어지고 또한 택배 배송 과정에서 다 짓물러 터져버리기 때문에 꼭 이렇게 뒤에 꼭지가 안 무너지고 물이 안 나오는 이런 품종을 선택하시면 좋겠고요. 맛은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수지 먹었던 거와는 정말 틀리게 신맛도 있고요. 단맛도 있고 딱 먹으면 아, 맛있다. 그리고 하나 더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이 확 들게 하는 게 일반 블루베리 특징인데 이 듀쿠도 아주 그런 걸잘 갖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듀쿠가 좋은데 맛이 없다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날씨가 좋고 햇볕이 받쳐주고 장마가 아니면은 제가 봐도 충분히 맛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후숙, 즉잘 익은 거를 수확하면 가능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블루베리도 적지 않을 만큼 잘 달리고 항상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듀크의 특성은 봄에 가지시기 일이 없다는 거. 보시면 신초도 그렇게 많이는 안 나고 조금씩만 올라오는 것 같고요. 바닥도 아직 환합니다. 그러니까 봄에 열매를 따게 되면 그렇게 새 가지들이 많이 안 나오고 있는 가지에서 자라기 때문에 일이 훨씬 다른 블루베리에 비해서 가지가 많은 것에 비해서 일이 편하다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요즘같이 인건비가 비쌀 때. 얘는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듀크가 자라고 있고 수확 시기도 빠른 조생종이라는 거 여러분들 참고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열매도 아까도 100원짜리 보여드린 것처럼 작지가 않고 수지랑도 비교해 드렸는데 수지가 열매는 훨씬 많이 달지만 맛에서는 확실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듀크도 열매도 적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수지가 워낙 많이 달리니까 이렇게 수지에 비해서는 좀 듀크가 좀 적게 달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이 나무 듀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아요. 열매들 아래도 중간 옆에 이렇게 앞뒤 더다 상당히 많이 달렸다고 볼수 있고요. 밑에까지 이렇게요. 이 정도만 하면 충분히 듀크도 많이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참고하셔서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